사기업 취업 준비를 하면서 수시로 환경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경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일단 관련 직종의 자격증 시험을 접수하시고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했습니다. 5, 2년 정도의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았습니다. 만점을 목표로 공부했는데 모르는 문제들도 나와서 맞추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작업형의 경우 공부 시간을 고려해서 필답형 시험을 보고 일주일 후로 접수하였습니다. 공부는 집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또한 4가지 실험 준비를 다 하지 않고 배우락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번 차수에서 어떤 실험이 출제되는지 확인하였고 다행히도 총인시험으로 정해졌다는 공지사항을 보고 총인시험만 공부하였습니다. 노트는 따로 정리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10개년치 기출문제를 2번 정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빨간 펜으로 표시만 해놓고 넘어갔습니다.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수질오염 방지 기술과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 과목이 어려워서 해당 과목을 집중해서 수강하였습니다. 이해가 필요한 단원과 그렇지 않은 단원을 파악해서 시간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공자여서 처음에는 기본 단위부터 공식들까지 공부하는 게 익숙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이 대부분 학생들 또는 직장인들이고 각자의 주어진 환경이 달라서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쨌든 기출 문제들을 다 이해하고 풀 줄 알게 되면 시험 합격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